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생각나는 계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를 위해 새마을 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가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며 운정을 나눴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신동 주택가 좁은 골목길. 새마을 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 회원들이 한 줄로 서서 각 가정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연탄을 전달합니다.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들은 더욱 힘이 납니다. 또 오늘은 또더 이상하네. 오늘부터 날씨가 또 춥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 아주 따뜻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니까 더욱 기쁘고, 이 감내를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시는 거지, 예, 제가 유튜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나누는 건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협조해 주셔서. 이날 전달된 연탄은 3,800장으로 모두 9개 동 19세대에 세대당 연탄 200장씩 전달됐습니다. 각 가정에 놓여진 연탄을 보니 봉사자도 수혜자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는 매년 미처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탄을 그렇게 많이 보편화적으로 떼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더 어렵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닥치면 이런 행사를 매년 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하여튼 더 넓혀서 더 차생의 계층이나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배달도 하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이날 이웃들에게 전해진 작은 정성은 오로지 연탄의 온기로 겨울을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삶의 희망이 됐습니다. CNB 뉴스 장선영입니다.